사단법인 한국기독교부흥협의회가 오늘 제53대 대표회장 이취임 감사 예배를 드리고 한국교회 부흥발전에 힘쓸 것을 다짐했습니다. 성령의 불길을 세계로를 주제로 드려진 오늘 취임 예배에서 정혁윤 53대 대표회장은 위드 코로나 시대지만 우리는 위드 지저스의 은혜로 지금 이 시대를 이겨나가자고 말했습니다. 한국기독교부흥협의회는 지난 1970년 고 신현균, 조용기 목사 등이 주도해 설립한 초교파 부흥사 연합단체입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에 주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반드시 한국교회를 살리는 일에 저희들이 밑거름이 되겠습니다. 하늘의 미러리 되겠습니다.